차세대 피겨 여왕 15살의 신지아가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남자 피겨 간판 차준환도 진통제 투혼으로 정상자리를 지켰습니다. 최영규 기자입니다. 감미로운 음악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신지아는 첫 점프에 성공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. 이어진 콤비네이션 점프에 스핀까지 완벽한 연기를 한 신지아는 총점 216.35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언니들을 제치고 시상대 꼭대기에 선 신지아는 내친김에 다음 달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정상까지 꿈꿉니다.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인 만큼 잘 하고 싶고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요. 발목 부상에도 진통제 투혼을 발휘한 남자부 간판 차준환도 깔끔한 연기로 1위에 올라 국가대표 수성에 청신호를 켰습니다. 스케이트를 신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.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프로축구 최종전에서는 승격팀 광주FC가 리그 3위를 확정해 전북을 제치고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. 이미 우승을 확정한 챔피언 울산은 라이벌 전북을 꺾고 공격수 주민규가 득점왕까지 확정하는 겹경사로 기분 좋게 시즌을 마쳤습니다.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.